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동백꽃 전문점 주작원입니다. 오늘은 1980년 뉴질랜드에서 작출된 슈가 드림이라는 품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설탕 꿈, 아주 달콤한 향기가 나는 그런 꽃이 되겠습니다. 화신부 중앙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자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 꽃의 양상은 아네모네 양상이라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작출된 그 동백들이 세계적인 명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슈가 드림이 되겠습니다. 핑크색 화색을 가지고 있고요. 크기는 중형입니다. 이 꽃에 대한 상세한 내력은 역시 화면에 상세히 새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캡처 하셔가지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잎은 아주 좁은 장타원입니다. 잎이 아주 작은데 꽃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피니까 상당히 눈에 잘 띄는 그런 꽃이죠. 제가 지난 여름 첫 삽목을 실시하느라고 과감하게 아주 강 전지를 했더니 꽃송이가 한 네 송이 정도밖에 피지를 않을 것 같네요. 그 중에 첫 송이가 개화를 했습니다. 이 품종은 두 가지 품종을 교배시켜서 탄생한 교배종, 즉 하이브리드가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자세한 내력 속에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향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 꽃은 향기를 맡아보시면 아주 그 어느 동백꽃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달콤한 그런 향이 있는데요. 꽃봉오리는 이렇게 아주 도톰하면서도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피게 되면은 이렇게 아네모네 양상으로 이렇게 피는 그런 아주 실물 보면 정말 고급지고 우아합니다. 1980년도 뉴질랜드에서 작출된 슈가드림 설탕꿈 주작원 유튜브를 통해서 국내에서 처음 소개되는 그런 꽃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 해외에서 들어온 식물들을 지금 분들이 하느라고 영상을 자주 못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절정의 타이밍으로 슈가드림이 피어 있어서 영상을 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